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최리자입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또 마지막 방송으로 접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어요. 지금 위치방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비가 또 엄청나게 오는가 봐요. 이제는 장마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장마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또 별로 안 좋더라고. 어쩌다 흐려야지. 뭐 일주일, 뭐 보름씩 흐리면은 내 마음도 흐려지는 것 같아. 왠지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고, 빗길 운전 특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날 오전에 그 한국은행이 이제 사상 처음이에요. 빅스텝,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빅스텝이라고 하죠. 단행을 했어요. 단행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해소했다. 어차피 이제 오를 줄을 다 알았겠지. 시장이 이미 하늘의 빅스텝을 선반영한 것도 증시 변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85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2328.61의 거래를 마쳤어요. 2324.45에 상승 출발했는데 지수가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발표한 그 오전 중에 2312.49까지 밀렸는데, 곧바로 낙폭을 회복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합니다. 상승을 견인했고, 이날 하루 기관이 3,567억 정도의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68억, 그리고 994억 정도를 순매도를 해. 순매도를 했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장중 순매수에 나섰다가 다시 순매도로 이제 전환이 되더라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엇갈렸는데, 삼성은 창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하더라고. 그래서 0.17%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도 상승세가 이어져서 각각 2.5% 1.4% 정도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참 오늘 현대차가 좀 날아다니더라고. 네이버도 이제는 상승했고, LG화학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불안한 등락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한국은행의 그 빅스텝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는데, 선반영 인식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그런 심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분석이 들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만 그 외국인 거래 규모가 다소 적었어요. 적고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다는 점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약간 제한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그 금통위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은 미국의 6월 또 CPI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한 점이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킨 거죠. 한국은행은 이제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연 2.25%로 이제 0.5%포인트 인상을 했으니까, 야, 이거 1990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에 첫 빅스텝이에요. 첫 빅스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하는 이제 첫 빅스텝 기록과 3회 연속 금리 인상 기록을 동시에 써버렸어요. 이러니 지금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금리 오르면 물가 탁 오를 텐데, 지금 큰일이다. 지금 큰일입니다, 진짜. 이 같은 그 하늘의 행보에 미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날 그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정도 내린 1306.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시는 전날보다 12.40포인트 올라서 763.18의 거래를 마쳤는데, 751.34에 출발한 지수가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더라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1%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각각 9억 원, 734억 원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676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운 거죠.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시젠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고요. LNF하고 에코프레임 등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등 게임즈도 강세를 보였고, 이날 그 미국에서는 그 주요 경제 지표인 미국의 6월 CPI가 발표됐는데, 5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지난 6월 증시 급락을 이끌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6월 CP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 상승률이 약 9%를 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쪽으로 인식이 좀 기울 것 같아요. 비트코인 보니까 약간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13일 오후 3시 50분 기준 보니까 비트코인이 0.08% 내려서 19,532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0.09% 하락해서 1,059달러를 기록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현재 유럽이 좀 빠지고 있어요. 유럽. 유럽을 보니까 현재 지금 영국이 한 0.71%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0.67%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도 0.87% 정도 하락하고 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소폭 하락 중입니다. 주가는 풀러내리고 있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새벽에 보니까 찔끔 올랐어요. 0.18%.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았다.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죠. 찔끔 올랐고 환율을 보니까 미국 달러 지금 1,304원이에요. 1,304.50원. 소폭 좀 빠졌습니다. 달러 일본에는 136.63엔, 유가는 95.84달러인데 좀 많이 좀 빠져야 하는데 더 빠져야죠. 너무 높아. 일본 엔화가 951.9원 소폭 하락하고 있고 유로화 1312.20원이요 좀 빠지고 있네요. 중국 위안화 193.88원, 휘발유 2073.11원 좀 빠지고 있어요. 국제금값 1724.8달러 좀 빠지고 있고요. 국내금값 72487.11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좀 빠지네요. 보니까 금값도 빠지고 휘발유값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고요. 국채 금리도 좀 빠졌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2.948, 2.948 가르쳤는데 하여튼 2.9대에서 현재 잘 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놀고 있으면서 찔끔찔끔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은 어떠냐? 지금 선물도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다우는 한0.2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했고 지금 S&P가 한 0.13% 정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0.26 정도? 모르겠네. 0.26. 전부 다 약간 좀 빠졌습니다. 그 나스닥이 0.30% 정도 상승. 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셀이 0.1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은 좀 빠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독일은 0.37% 하락하고 프랑스도 0.37. 영국도 0.46, 유로 0.38, 이탈리아 0.29. 유럽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미국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뭐 아침에 좀 오를 듯 했는데,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어쩔 수 없었어요. 외인들의 매도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이 샀어, 기관.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장난질 합니다, 또. 또 오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를 때가 아니야. 오를 때가 아니다. 그냥 5만 8천 원 선을 잘 유지를 했고요.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 사이에서 잘 버텨줄 것 같아요. 잘 버텨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조금 떨어졌더니 뭐 결국은 뭐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느낌. 5만 2,6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 선에서 5만 3천 원그 섹터에서 놀것 같아.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들 예관장 태우고 오를 듯 하면 또 종가악마 나오고 너무 빠졌네 하면은 갑자기 종가 요정 나타나가지고 또 올려놓고 그래서 본주랑 우선주 그갭 차이를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사고 싶을 때는 조금씩 사다가 우리도 장기 전에 돌입해야죠. 시간이 긴데 또 사지를 못하면 재미가 없잖아. 약간 떨어질 때마다 싸게 산다는 재미. 또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모아가면 돼요. 한꺼번에 막 몇백 주씩 사지 마세요. 그럼 뭐 무리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약간 투자의 노하우가 있다, 내공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빅스텝 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 슬로우 스텝, 슬로우 고고야. 슬로우 슬로우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도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와요. 진짜 밖에 그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